안녕하세요, 아이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JLPT N1 만점을 어떻게 땄는지 팁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2021년 7월 4일 시험을 봤고 합격 결과는 이렇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고 만점이라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만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총 공부 기간은 책을 확인해보니 4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더라고요. 4월부터 7월 4일까지니까 3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2019년에 N2를 합격을 했었는데요. 그때 공부법을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뒤늦게 2년이나 뒤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한 교재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광고 같은 거 전혀 아니고 제가 직접 보고 산 교재들입니다. 짠! 되게 뭔가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두 종류고요. JLPT 콕콕 찍어주마 N1 문법이랑 독해. 그리고 해커스 JLPT N1 한 권으로 합격. 이 두 권으로 저는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 두 권은 그 2019년도에 N2 시험을 본 직후에 바로 또 시험을 보겠다고 제가 두 권을 샀는데 그때 한 달 공부했나? 한 달 공부하고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준비한 책은 이 책입니다. 먼저 여기에 이렇게 학습 플랜이 딱 나와 있어요. 3개월 학습 플랜, 1개월 학습 플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우연히도 3개월 전에 딱 사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4월 9일부터 여기 써있는 대로 하기는 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빠진 날짜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이 플랜을 따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플랜이 짜져 있었던 게 저는 좋았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일단 보면은 모르는 단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본 단어는 꼭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읽는지 모른다. 일자 어휘도 문법도 여긴 문법 파트인데 모르는 단어들 다 형광펜으로 칠했고 독해도 굉장히 저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모르는 단어 꼭 표시하고 어떻게 읽는지 꼭 하나하나 쓰고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네, 비가 내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끝까지는 다 못했는데 그리고 이런 단어들을 찾는 게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여기 해설집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문제마다 어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도 표시를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 단어를 봤어요. 한자를 쓸 필요는 없고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했고 얘네도 단어 표시를 꼭 다 해서 이 한자가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루에 물론 개인적인 차가 있겠지만 하루에 두세 시간만 투자해도 실력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한 1, 2주 남았을 때 실전 모의고사로 정말 시간을 진짜처럼 재가면서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시간을 써놨거든요. 시간을 지켜서 이거를 한번 풀어보고 역시나 모르는 단어들은 꼭 표시를 하고 반복해서 봤습니다. 틀린 문제 위주로 봤어요. 또 이 책에 좋았던 점이 암기장이 따로 있어서 한눈에 보기는 쉬웠는데 사실 이렇게 단어만 보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예문이랑 이렇게 예문이랑 같이 봐야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딱 한 번만 보고 시험장 갈 때도 안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가 제가 교재를 사용한 방법이었고 문자어휘나 독해 같은 경우는 한자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본어 원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해석을 해봤는데 그것도 시험에 도움이 굉장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해는 실전 모의고사 말고는 청해를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도움이 된 걸로는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거를 좋아해서 제가 또 명탐정 코난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서 원어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게 애들 애니메이션인데 뭐 도움이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일본 뉴스 TV에 보면은 NHK 방송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를 아침 뉴스를 시험 준비할 동안에는 많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본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물론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그런 듣는 거를 생활화하시면 청해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찍어봐서 말이 뒤죽박죽 섞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 그 한자가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일본어 듣는 거를 생활화하라.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팁들이었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